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테니스 넷 운영자 정진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서브 동작에서 서브를 놓고 난 다음에 피니시 동작에서의 착지 동작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레슨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테니스 기술에서 처음 시작이 좋으면은 마지막 전체적인 동작이 자연스럽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첫 동작과 그 다음에 중간 과정에서 피니시 동작을 보게 되면은 또 반대로 피니시 동작을 보게 되면 피니시 동작이 잘 이루어지면은 반대로 또 풀어보면은 전체적인 동작이 잘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브가 강하고 역동적인 동작을 했다라고 나타나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프로 선수들의 동작을 보시면은 페드로나 조코비치나 뭐 사라포바 선수들이 서브 넣고 난 다음에 지면을 서브를 넣고 난 다음에 착지를 하고 난 다음에 뒤쪽에 있는 발, 특히 이 뒷발이 이렇게 많이 들려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은 뭐냐면은 백스윙 동작에서 여기에서 서브를 강하게 넣기 위해서 백스윙을 하잖아요. 백스윙을 할 때에 이렇게 이제 트로피 자세를 할 때에 하체의 굽힘이 이런 것들이 처음에 동작에서 힘을 줄 수 있는 이런 동작들, 그리고 여기서 지면을 박차고 올라가는 오버 더 스윙 해가지고 임팩트 되는 순간에 앞으로 강한 서브를 넣기 위해서 동작이 전체적인 동작이 잘 됐다는 것이 피니시 동작을 보게 되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포르 선수들의 마지막 피니시 동작에서 착지 동작을 유심히 보시면은 전체적인 공통점을 보게 되면은 서브 놓고 난 다음에 대개 왼발이 이렇게 착지되거든요. 오른발 중심으로 왼발이 착지가 돼요. 서브를 하면은 착지를 왼발을 하게 되거든요. 하게 되면은 선수들이 몸이 앞으로 숙여지면서 다리가 이렇게 들리는 걸 보셨을 거예요. 서브를 놓고 나면은 이만큼 막 돼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 여기서 서브를 놓고 이런 거는 굉장히 이 임팩트 과정에서 엄청난 라켓 스피드를 이용해 가지고 강한 서브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이나믹한 서브 동작이 이루어졌다는 증거예요. 그러면은 반대로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동호인들이 서브 넣으면은 제가 복식 경기 동영상을 올리면은 왜 우리나라 동호인들은 푸풀트를 하냐고 많은 이야기 하는데 기술적으로 서브의 동작에서의 어떤 메커니즘 자체가 이 하체부터 이루어지는 이 부분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풋볼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하체 부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서브를 놓고 걸어가는 수준이에요. 그냥 상체 스윙만 이루어지는 이런 수준밖에 안 된 거죠. 자, 그러면은 착지 동작. 프로 선수들이 엄청나게 파워를 넣고 난 다음에 뒷다리가 들리는 착지 동작은 결국은 백스윙 동작에서 트로피 자세에서 무릎을 굽히고 여기서 지면 발력을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토스가 몸 앞쪽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베이스라인 안쪽에 왼발이 착지가 돼 있어요. 한 발 정도 앞에 착지가 돼 있는 거예요. 토스가 앞에 이루어졌다는 또 하나의 증거예요. 결국 토스가 앞에 이루어졌다는 것은 모든 힘이 이 중심 이동이 앞으로 이루어져서 체중 이동이 됐다는 증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백스윙 동작에서 먼저 하체로 시작하고 하체로 마무리 짓는 이런 동작은 뭐냐면 결국은 백스윙 동작에서 무릎을 트로피 자세에서 무릎을 굽혀가지고 힘을 지면 발력을 충분히 이용했던 그런 자세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겠죠. 그리고 여기서 일어나는 거죠. 여기서 지면을 박차고 올라가면서 높은 타점에서 치고 나니까 이걸 서브를 강하게 넣으려고 하니까 앞으로 가는 거죠. 이런 다이나믹 동작. 그러니까 처음 시작이 잘 됐기 때문에 서브를 넣기 위한 트로피 자세에서 상체의 꼬임과 하체가 적당히
굽혀져서 이거를 지면을 이렇게 발끝에서 지면을 차고 올라가가지고 다시 힘 때리고 난다니까 왼발이 착지되면서 뒷다리가 들리는 이런 엄청난 그 다이나믹한 피니시 동작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투구 동작은 우리 투수들의 투구 동작하고 연관성이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많이 들은 바가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야구도 좋아하지만은 이런 그 서브 동작을 익히기 위해서는 야구 동작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 요즘 프로 야구가 많이 이제 시즌이 돼가 시작되잖아요. 뭐 특히 이제 SK의 김광현 선수 같은 경우는 위에서 이제 내리꼽는 정통파 투수인데 그 선수 동작을 보면 굉장히 다이나믹하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그 선수도 보면 볼을 던지고 난 다음에 굉장히 크고 난 다음에 던지고 난 다음에 이렇게 던지고 난 다음에 다리가 엄청나게 뒷다리가 들릴 정도로 그죠? 공을 빠르게 던지기 위해서 와인드업 하고 난 다음에 공을 뿌리기 위해서 뿌리고 난 다음에 이걸 가게 되면은 피니시 동작이 힘이 전달이 됐기 때문에 뒷다리가 크게 들리는 거거든요. 아마 한번 유심히 보세요. 그 다이나믹한 투구 동작을 하는 투수 같은 경우에는 그 강속구 투수들이 그렇게 뿌리거든요. 공통점이 그래요. 그럼 서브도 마찬가지예요. 서브 강한 선수들이 보면은 되게 그런 동작을 취하거든요. 백스윙 동작, 첫 동작이 잘 이렇게 힘을 줄 수 있는 동작을 취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피니시 동작은 이 동작이 강하게 왼발이 착지하면서 이렇게 크게 뒷다리가 들리는 건 동작들이 공통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착지 자세를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서브가 다이나믹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서브를 넣으려면은 임팩트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중요한데 임팩트는 뭐예요? 이 과정인데 여기 과정이 자 백스윙을 시작해가지고 토너피 자세를 하고 그 다음 지면을 박차고 올라가요. 올라가가지고 때리잖아요. 공을 히팅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동작이 여기서 강하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서브를 보게 되면은 서브를 강하게 자 여기서 늘고 하면은 서브를 강하게 임팩트 되고 나면은 피니시 되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공에 힘이 들어가 이렇게 피니시 동작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백싱 동작에서의 토르피 자세가 잘 안 돼 있으면은 피니시 동작에서 이런 강한 스윙을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착지 자세를 보면은 아, 이 서브의 어떤 정도를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착지 자세의 또 중요한 점은 밸런스거든요. 아무리 좋은 자세라도 밸런스가 무너졌다 하는 건 뭡니까? 스윙의 일관성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밸런스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무릎을 굽히고 위로 지면을 박차고 올라가가지고 하게 되면은 다이나믹한 서브를 넣게 되는데 풋볼트를 할 수 없는 이유가 지면을 이렇게 드러피 자세하고 난 다음에 공을 토스를 하고 난 다음에 위로 올라가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높은 타점을 유지해서 내가 일부러 점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공을 쫓기 위해서 올라가게 되면은 하면은 점프해가지고 올라가기 때문에 임팩트 되는 순간에 그 다음에 토스가 앞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미 이 베이스라인을 공중에서 이렇게 타 넘어가는 거예요. 선수들은 되게 그렇죠. 그걸 풋볼 때는 안 하잖아요.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수들처럼 막 그런 흉내 내라는 것이 아니라 백스윙에서의 조그만 어떤 무릎을 굽히는 지면을 활용해가지고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해서 하체를 이용해가지고 위로 올라가는 동작 상체로 이어지는 동작에서 여러분들이 임팩터 이후에 스윙을 하고 나면은 자연스럽게 착지 자세가 잘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동작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시면은 파워라는 것이 모든 것이 임팩트에 집중은 되지만은
스윙이라 하는 거는 전체적인 스윙 메커니즘 하나의 임팩터도 하나의 점이거든요. 여기서 단순히 가속을 하는데 백스윙이 처음 시작과 끝이 좋아야지만이 좋은 서브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착지 자세라는 것을 별도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이 좋아야지만이 끝 동작도 좋은데 또 반대로 유치하면은 피니시 동작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백스윙에서 지면을 잘 활용한 트로피 자세와 높은 타점에서 다이나믹하게 서브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피니시 동작이 왼발이 착지하면서 그런 다이나믹한 동작을 연출시킨다는 것이 이제 프로 선수들을 통해 우리 알 수 있고
그럼 이제 어느 정도 착지 자세에서 이제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서브가 아주 다이나믹하면서도 일관성 있는 서브를 가진 자세 보면은 착지를 보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엄청난 강한 서브를 위해서 다리가 들리면서의 어떤 마지막에 피니시 그리고 밸런스가 돼서 일관성이 있으면서도 강한 서브를 구사하는 것이 이제 서브를 잘 넣는 사람들, 정상급에 있는 선수들의 공통점인데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따라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테니스를 통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